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입니까?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이처럼 무도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이유, 그것은 정권 잡는 동안 자신들은 용으로 승천하고 국민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대놓고 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탈영병이라는 뜻입니다. 지휘관이 장수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공공의대 추천 입학제, 황당한 한전공대 학생 선발 같은 반칙과 특권, 불의와 불공정을 제도화하는 모든 망측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입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이미 제시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 이상 늘면 수능을 연기한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두 번 치러서 재학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든지, 지역별로 확산 단계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 대학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하는 세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지 남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라고 권력을 준 것이지 핑계나 대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의 책임은 아니란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소비 쿠폰을 뿌려댄 정부에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국민의 원망도 듣기 싫고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랑도 하고 싶은 이기적인 태도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